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컨텐츠인데요. OCO에서 키미픽 제품 추가 할인 받기. 기존 할인 가격에 추가 15%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휘뚜루 예쁜 제품들 많이 담아왔어요. 제가 골라온 제품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다면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채널에선 저만 현명한 소비를 좀 못해요. 자 그럼 휘뚜루용 키미픽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룩은 모든 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을 법한 캐주얼한 룩을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봄 날씨 꾸안꾸 룩에 스트라이프 앤 데님 빠질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스트라이프 아이템은 주황 오무의 스트라이프 니트입니다. 코튼 백 니트로 매트하면서 쾌적한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체형 보완도 되는 요 니트. 루즈한 핏에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소매 실루엣 등 전체적으로 핏이 단품으로 툭 걸쳤을 때 예쁘게 떨어지더라고. 스트라이프 패턴 자체도 흰색 스트라이프가 얇게 들어가져서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그리고 제가 이런 클래식한 디테일 되게 좋아하는데 엘보우 패치! 잘 떴어. 엘보우 패치! So cute! 다크 네이비 블랙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둘 다 무난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제품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님으로는 데님 맛집 포트너스의 신상 데님들을 준비했는데요. 두 가지 신상 모두 준비했죠. 우선 보여드리는 데님은 라이트 투턱 와이드 진즈입니다. 여름까지 활용 가능한 코튼 백 9온즈 데님으로 이게 데님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야들야들? 여름에 다리에 땀 차잖아. 앞쪽으로 투턱이 잡혀있어서 적당히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주고요. 루즈함도 과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투턱 팬츠를 맛보실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려요. 은은한 워싱감도 예뻐서 여름용 데님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봄 시즌 추천드리는 컬러웨이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연천, 중천 둘 다 약간 산뜻하게 입기 좋을 컬러감이라 추천드려볼게요. 다음 데님은 FN 스트레이트 진스입니다. 코튼 백 13온즈로 정말 기본적인 데님 두께감의 원단감인데요. 스트레이트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 핏의 데님. 포트너스 데님을 되게 만족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기본템적인 아이템도 휘뚜루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 잘했어? 세 가지 컬러웨이도 이번에도 제 픽은 연청 중청입니다. 봄이 왔으니까 좀 밝게 입자. 이 코디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니커즈 활용해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킨치 신상 소식에 냉큼 신상 주세요 했죠. 킨치의 뮬입니다. 소가죽 스웨이드 제품으로 분에 폴폴 나고 이런 거 할인받아서 구매하면 기분이 좋잖아. 뮬인데 과하게 둥근 실루엣이기보다는 적당히 둥근 쉐입감으로 디자인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좋았고 3cm 굽이 있대요. 이거 뮬이야? 아웃솔은 고무로 쫀쫀하니 편했고 인솔에는 오솔라이트 폼을 사용해줘서 착화감도 폭신폭신 편했습니다. 네 가지 컬러웨이로 정말 무난하게 신으실 분들은 두 가지 브라운 컬러웨이 추천드리고 포인트 컬러뷰를 원하신다면 핑크 카키 예쁘네요. Stalkers. 다음 룩은 요즘 너무 캐주얼만 다룬 것 같아서 슬랙스 룩도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포멀한 감성 말고 이지한 스타일의 슬랙스 룩. 기본 셔츠들은 많이 추천을 했으니까 포인트 셔츠 하나 가져와야겠죠? 발루트의 체크 셔츠. 코튼백 40수로 엄청 진짜 얇고 가볍고 살짝 텍스처감도 느껴지는데 이게 체크가 자잘자잘하게 들어가서 비침 걱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맨살에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막 옷 안 입은 것 같은 느낌? 벗고 당기는 느낌? 오버한 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품으로 툭 걸치면 예쁠 것 같고 체크 패턴에 들어간 컬러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유니크합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제 기준 하나는 블루블루? 청록청록? 다른 컬러는 좀 더 빈티지한 올리브 그린그린한 느낌이 났어요. 이번 발루트 셔츠는 이전 셔츠들보다 좀 여유롭게 나왔다고 하니까 실측 사이즈 체크는 꼭 해주세요. 그리고 슬랙스 좋아하실 분들을 위해 슬랙스 추천 제품으로 소신 있게 소신 제품 가져왔습니다. 방금 웃겼어? 이모개그야. 폴리 나일론 트윌 소재로 매끈하면서 부드럽고 찰랑이며 적당히 얇아서 이건 여름까지도 가능할 슬랙스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했고 잘 안 구겨집니다. 사이드로 턱 하나 잡혀서 살짝 풍성한 실루엣 연출해주고 예쁘게 곱창지는 길이감도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컬러웨이는 세 가지 컬러웨이. 그레이는 정말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적당한 선의 그레이 컬러감이고 요 오묘한 차콜 브라운이 저는 정말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쉬 브라운 톤? 그리고 봄 시즌이니까 좀 더 밝은 톤의 코디를 좋아하신다 하신다면 요 틈의 컬러도 추천드려볼게요. 요런 룩에도 그냥 뮬 끌어주면 되는 겁니다. 요 킨치 뮬은 너무 볼드한 쉐입감이 아니라서 다양한 룩에 활용하시기 좋아서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스웨이드 좋잖냐. Stalkers. 자 마지막 룩은 확실하게 캐주얼하게 살짝 아메카지 시티보이 고프코어 맛도 좀 섞어서 요즘 좀 트렌디하게 입으려면 SS파카 하나쯤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왕 휘뚜루 해올 것 가성비 제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르반의 하이크 후드 집업 자켓인데요. 폴리백으로 매끈 바지락한 터치감에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두께감으로 들고 댕기기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루즈한 핏과 소매 쪽은 풍성하게 볼륨감 있게 떨어지고 좀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요거 호불호가 좀 덜할 것 같다 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밑단 스트링을 조여서 연출 가능하고 후드의 캡 디테일
목재까지 있어서 후드 써도 약간 힙 고프코어. 지퍼를 다 잠갔을 때 여기 목 쪽이 살짝 높게 올라와서 요즘 약간 인스타 감성 피플들 있잖아요. 이게 쫙 채워가지고 후드까지 뒤집어 쓰고 막 거기다 선글이 같은 거 써주면은 MZ세대. 게다가 생활 방수까지 된다고 하니 봄비 오는 날 우산 필요 없잖아. 다섯 가지 컬러의 좀 전 포인트 컬러가 되어주는 블루와 좀 무난무난하게 두루두루 잘 입으실 수 있는 차콜 컬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파카는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또 하나 강추드리는 아이템은 이번에 베스트도 있죠. 앞서 보신 제품과 동일한 소재 디테일인데 팔이 없는 거지. 나중에 좀 더 따뜻해지면 반팔 티셔츠에 이런 거 얹어주셔도 반팔만 입고 다니기 좀 심심하잖아. 그럴 때 조미료템으로 추천드려볼게요. 이건 쿠폰까지 다 쓰면 가격이 괜찮아. 이너로는 제가 여러분들 여름 티셔츠 하나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주황의 실켓 티셔츠. 이 제품은 작년 시즌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지만 가격대가 좀 있었어. 원래는 한 장에 48,000원인데 이번에 특별하게 좀 묶어가지고 휘뚜루한 가격이 두 장에 46,000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사실 이런 기본템은 휘뚜루 해올 수 있을 때 해와야 된다고요. 이 티셔츠 실켓 가공 처리된 원단감 자체도 찰랑이면서 부드럽고 굉장히 좋지만 이 티셔츠의 포인트는 핏감이에요. 박시한 핏으로 드롭되는 어깨 라인에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뭔가 단품으로 툭 걷혔을 때 굉장히 이쁜 실루엣. 살짝 힙하기도 해. 이 제품은 사이즈감이 굉장히 아리까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 비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구매하셨던 사이즈 샀다가는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지 추천은 나의 사랑 카고 팬츠. 빅 유니온의 헤리티지 정글 팬츠로 코튼 백 부드러운 원단감인데 이 제품은 두께감이 얇습니다. 그래서 여름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는 카고 팬츠예요. 풍성하면서 와이드한데 밑단은 좁아지면서 살짝 벌룸핏? 이런 실루엣 제품 캐주얼하게 잘 입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양쪽으로 입체적인 포켓 들어가지고 허리에는 사이드 조절 가능한 스트링까지 있어서 좀 확 사이즈 크게 입고 허리 쪼맬 수도 있어요. 바지 밑단은 스트링으로 쪼여서 연출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 모두 무난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감인데 여름이니까 조금 더 화사하게 크림 컬러 카고 팬츠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추천드려볼게요. 자, 이 룩에는 좀 조미료템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 하나 딱 써주시면 얼굴 상태 안 좋은 날에도 인스타 감성 사진 찍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준비한 캡은 오가프의 이 노킹 캡인데요. 이 캡은 제가 이전에도 추천드렸던 적이 있던 캡인데요. 사이즈감도 넉넉하고 챙의 길이도 적당한데 포인트는 바로 뒤에 스트랩이 가죽이야. 요게 좀 클래식하면서 분해 포인트랄까요? 다 같은 캡 여러 종류 있어서도 이 가죽 때문에 약간 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킹 캡은 두 가지 컬러의 뽀짝하니 추천드려보고요. 투톤 캡도 너무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쉐입감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패널이 전면부에 하나 더 들어가줘서 푹 꺼지지 않게 좀 머리 형태를 잡아줘가지고 조금 더 둥그스러운 연출이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박이 좀 예쁜 편이 아니에요. 고르신 분들, 고르신 분들한테 약간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컬러 배색도 빈티지하니 좋았고 요 자수 디테일도 뽀짝하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 가방도 하나 준비했어요. 코렉트의 메신저 백이에요. 나일론 백으로 매끈하면서 적당히 은은한 광택감. 뭔가 매트한데 은은한 광택감이 싼티가 나진 않더라고요. 스퀘어한 쉐입감에 사선으로 들어가준 지퍼 디테일이 예뻤고 매트한 블랙 지퍼 부자재가 제가 추천드리는 포인트. 싼티가 안 나. 수납 공간도 안쪽으로 노트북 공간 분리되어 있고 잘 되어 있더라고. 노트북 넣고 댕길 수 있어야 하잖아. 우리 새내기 분들 이제 다시 학기 시작하셨을 테니까 화이팅! 그런데 또 센스 있는 건 노트북 넣고 이렇게 한쪽으로 매면 어깨 아플까 봐 이 스트랩에 쿠셔닝도 되어 있어가지고 나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이모야. 무난하게 블랙 컬러에도 추천드리지만 포인트 컬러로 이 올리브 카키 톤도 예쁘니까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 무슨 음악 듣고 계세요? 저 올드 진스의 시티보이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오쇼와 함께한 스토커즈 픽 신상 휘뚜루 편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추천한 제품들을 꼭 제 코디대로만 활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에 드셨던 제품이 있다면 휘뚜루 기회를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추가 15% 할인 쿠폰은 영상 업로드부터 10일 동안만 사용 가능하니까 놓치시면 안 돼요. 아까워. 그리고 추천드린 제품들 말고도 좀 돌아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휘뚜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니지. 요즘 트렌드는 그거지. 알았으면 끄덕여. 아닌가? 딴딴. 그만하자. 주책이다.